불교도들이 신앙의 자유와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나라를 꿈꾸며 한 번도 항해해 보지 못했던 대서양을 향하여 도철 올렸습니다. 65일이란 긴 시간 속에 파도와 그리고 추위와 목마름, 힘듦, 배고픔, 그 고통의 세월들을 지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미로 그리고 파도로 죽어갔습니다. 그 긴 장정을 마치고 1620년 매사추세츠 주에인 케이프 가이드만에 도착해서 프리머스 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파도와 싸우면서 마음에 다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일을 주시면, 우리에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겠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겠다고 선언문을 만들어 그 프리미스 항에 도착하자 함자리에 한 사람들 앞에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머스의 브리얼 언덕에 세워진 프리머스 회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려움 속에서 성취한 것들을 비겁하게 포기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어떤 쇠파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도 신앙 정신을 잃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프리머스 항에 도착한 시기가 11월 말경이었는데 제가 10월 초에 그곳에 가봤어요. 10월 초에 가봐도 그곳이 정말 추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뚜끈 돗바를 잊지 아니하면 그 찬바람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기후였는데 12월 되면 얼마나 춥겠냐고요. 그래서 브래드 포드라는 분이 그 당시에 경험한을 쪽지에 글로 남긴 글이 이게 발견이 되어서 소개가 되는데 그때의 환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월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한 조각의 빵도 한 알의 옥수수도 없다. 풀과 나무 껍질, 해초와 들짐승으로 연명하고 있다. 오늘은 39번째의 친구를 하나님께로 보내드렸다. 이 처참하고 배고프고 이 힘겨운 현실을 하며 그 당시 그들이 경험했던 그 혹독한 겨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그의 추운 겨울 견디지 못하여 굶고 헐벗으며 온 그 쇠하여진 몸을 이렇게 지켜내지 못하고 43명이라는 사람이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땅에서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곡식 씨앗을 얻어가지고 첫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롭지 못한 수확을 거둔 뒤에 아직도 그들의 가슴 속에는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도 가시지 않았고 파도와의 죽음의 파도와 싸우며 공포에 질렸던 마음의 상처도 가시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그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땅에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잡아 함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제를 드렸던 그것이 기념되어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함께 추수감사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훨씬 오래 전부터 구약 성경에는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들여온 역사가 있는데 그 무엇을 기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자유함을 받아 광야에 생활할 때 그들은 성막이라는 거룩한 구별된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감사제를 드렸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를 드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죄의 사슬에서 얽매이고 가난과 두려움과 염려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가슴 펴서 주를 찬양하고 그리고 목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됨 또한 감사드리는 믿음의 감사제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추수감사제를 지켜야만 합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노라면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니야 할 것만큼 아픔도 고통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조금 지내고 나면 그 고통 뒤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타성한 은혜와 축복이 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은혜 입을 아름다운 가슴 만들기 위하여 잠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체질하지만 그 흐르는 눈물을 통하여 더 낮아지고 그리고 갈등과 이해되지 아니할 일로 인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치다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더 높아지고 다듬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배부름과 그리고 풍요를 찾아 애굽으로 갔지만 그곳에는 자유가 없었어요. 농사 지어도 자기 것 될 수 없고 다 애굽 사람들에게 뺏겼고 그리고 거주의 자유나 그리고 여행의 자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의 몸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이 수장제를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북한의 핵의 위험에서 두려웠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천지지변에 고통도 당했고 또 얼마 전에는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 예상치 않는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따스한 방에서 잠잘 수 있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자유로이 주의 전에 나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얼굴을 대하며 행복한 웃음 지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요 상가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송도관악교회 상가교회 했잖아요. 상가교회 하니까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아. 그 건물 관리 소장이 스트레스 받게 만든다.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터집을 잡는 거예요. 관리 소장은 우리가 내는 그 뭡니까? 관리비 가지고 먹고 사는 친구인데 자기가 큰 뱃을 나는 것처럼 와가지고 성도들 집적이고 화장실이 어떠니, 머리 어떠니, 스트레스 받더라니까.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번 감을 질렸더니 땀을 일어나. 나를 우습게 받는가 봐. 내가 그제도 바닷가 사람인데.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지고 찬양대와 그리고 영성이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는 7년, 7, 8년 전에는 우리 송도 가나안교회가 이랬을지 모를 그냥 7년, 8년, 5년, 6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가 이랬을지 무너질지 모를 위기 속에 너무 많았어요. 정말 나 보따리 싸고 천천 가야 되나. 그래도요 지금 부끄러운 마음입니다만은 그래도 나는 춘천이라도 갈 곳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 생각했다니까. 여러분도 갈 곳은 있어. 천국은 있어. 삶이 힘들고 지겹고 죽고 싶은 힘이 들어도 여러분 꿈꾸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 5년, 6년, 7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50일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시고 영혼을 살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감사하게도 우리 50일의 기적의 영상을 전 세계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어제는 한 분이 제주도에서 은혜 받으려고 제주도에서 건너왔어요. 그런데 나는 답답한 게 왜 송도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왜 빠지냐. 나 그거 보면서 은혜 받을 사람은 따로 있나 싶기도 한데 내 욕심은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오래 이게 습관과 이게 종교의 털에 받쳐서 이게요. 한 번 안수해도 안 되는데 내가 어제 놀라운 일을 봤어요. 안동에서 교회를 어릴 적에 몇 분 다니고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안 다니고 얼굴 보니까 조폭처럼 생겼더라고. 교회 안 다니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춘천에 있는 성도가 친지인데 그 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변하는 걸 바라보고 나도 한번 경험해보겠다고 싶어가지고 어젯밤 안동에서 온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에 와 다 서서 제가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면서 얼굴이 조폭두모처럼 생겼는데 모양은 안 바뀌었는데 저를 푹 하면서 그 얼굴에 도끼가 빠져나갔더라니까. 옆에 분들 도끼 뺍시다 시작.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가까운 교회 꼭 가세요. 그랬더니 진심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면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면 사람은 한 번만에도 바뀌는구나. 나 희망을 가졌어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억압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이 자리에도 물질적인 풍요 속에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가구와 좋은 장식으로 수놓아 있는 그 방에서 잠을 자는데 그 어둠 밤이 두렵고 잠이 안 와 술에 의존하고 음악에 의존하면서 잠들기를 기다리는 사람 왜 없겠어요? 그건 뭐냐면 사탄의 억압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젯밤에도 내가 어떤 자매를 안 되겠다 싶어서 불러내서 기도했더니 얼마나 울고 통곡을 하고 그 안에서 악한 것들이 많이 빠져나오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사회 조직 공산주의로부터 자유한다, 감옥에서 자유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관계없이 어둠의 영에 붙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 어둠의 영이 나를 짓누르게 되면 이유 없이 두려워지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이유 없이 밤이 두렵고 잠자리 하면 악한 생각들이 내 머리를 가득 채워 가슴이 답답하고 내일 아침 또 오늘 태양이 두려워지는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더 나아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 이름 모를 어둠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한숨만 쉬고 살게 했던 모든 삶의 억압에서 자유를 얻어 예배 시간마다 두 손 벌려 주를 찬양할 수 있고 당당하게 주 앞에 얼굴 들어 기도할 수가 있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꿈을 꿀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자유를 얻어야 꿈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학벌이 있어도 꿈꾸지 못하는 사람 영적인 억압 속에 있음을 깨닫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이 자유를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이었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아 의의 종이 되어 살게 된 것 또한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것이 와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의자 좀 좁다고 부딪혀 앉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나는요, 개척하면서 텅 빈 의자를 바라보고 설교한 애가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제가 춘천에 개척할 때 3년 동안 10명 미만을 놓고 세계 선교를 외쳤던 사람이요. 믿거나 말거나. 아이고, 현실 보면 가슴이 녹아내려요. 가슴이 다 훈련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빨리 호주물이 채워지지 아니한다고 서둘지 마세요. 훈련받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앉아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옆에 분을 인사하세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와 남편 보고 안 죽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내들이 바가지를 끌고도 옆에 있는 게 좋아요. 없으니까 밥 그 챙겨먹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아내들한테 감사합니다. 보세요. 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들 절대로 안 한다. 뭐 그냥 지나갑시다. 뭐. 감사해야 돼요. 우리 감사할 것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2014년도 12월 1일 50일에 기적을 할 때 사실 목사로서는 매일 밤마다 어디 가지 못하고 50일 동안 딱 교회 묶여서 이렇게 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단하고 나의 희생이 있어야 영혼을 살릴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더니 한 20일 동안에는 전쟁을 벌였어요. 이 마귀에 저항하고 전쟁을 벌였어요. 여러분, 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여기에 많아. 그런데 그 힘들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살아나는 것 보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는데 구름 위에 떠 있는 느낌이에요. 어? 예배 시간, 예배만 드릴 때 나 얼굴 안 보려고 밑에만 쳐다보던 보고 성경대 뒤지고 나갈 때 등치 큰 사람 등 짝에다가 얼굴 파묻고 옆으로 지나갔던 이재원 집사가 성령을 받고 성가대를 하고 나만 보면 좋아서 밥 살라고 그러고 이게 기적 아니고 뭐겠어요? 아멘 합시다. 지금도 날 쳐보고 있어요. 이렇게 옛날 것도 부끄러워서 교회도 안 나와. 또 요즘 얼마나 뻔뻔했는지 몰라. 뻔뻔해요. 저녁이 은혜가 와야 돼요. 할렐루야. 헌신의 한 알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제 한 사람, 여러분, 제 한 사람 희생했더니 우리 성도들 수백 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이것이 불꽃이 퍼졌나 수 없는 교회들이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도 200분의 목사님이 전국에서 나와 차 부산, 마산, 여주, 목포 막 오셔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다시 자기네들 교회 가서 50일에 기자하겠다고 100% 손들었어. 근데 그렇게 잘 믿을 건 아니다만은 그런 손은 들기는 했어. 그런 안 하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오니까 하나님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감사제를 드려야 되느냐면 구약에는 성막이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신 뒤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고 이제는 모든 교회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여행 가가지고 콘도에서 제사 드리더라. 응?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추수감사절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내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다. 아브람 보고 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라고. 모리아 산은요 3일 길이라고 그랬어요. 3일 동안 걸어가야 될 그 먼 곳이에요. 근데 왜 그곳이냐, 그곳에 아브람이 첫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머리도 그곳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오셔서 주의 성전에 오셔서 제사하며 추수감사제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올 때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종들까지 와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복, 이것은 뭐냐면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어떻게 내 힘대로 너 힘껏 물건을 드릴지니라. 당시에는 화폐가 없었으니까 물건을 드렸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 다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 빈손으로 들어오지 말고 내 힘대로 최선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제사하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제물을 바치라고 할까? 때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네가 사랑하는 제물로 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연의 법칙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일시키기 위하여, 젖내기 위하여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젖을 안 짜면 젖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아기를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모유 먹여본, 가능하면 모유를 먹이세요. 모유 먹이는 게 인격에 훨씬 더 좋답니다. 아멘. 그 모유를 먹이는데 모유를 먹이다가 젖을 안 먹이면 젖이 말라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호주머니를 자꾸 열어야 자꾸 축복이 나옵니다. 마르지 않는 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축복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를 닫아버리면 축복이 안 나와요. 성경은 모아라 모아라, 그리고 일제 잡고 미제 잡고 국산 잡고 채워버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네.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곡식으로 물건 이렇게 교류할 때 어떤 사람은 이런다. 이 말에다가 곡식을 세게다 부어, 세게 부으면 많이 들어갈까 봐 살 부어, 살랑살랑 쌓이라고. 그리고 할 때 이렇게 데려가지고 싹 깎아주고 데려 넘치는 거 있잖아. 그것 닦아서 또 깎는다. 그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더 남았으니까 또 깎는다. 이런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런 삶 살지 마세요. 십일조를 낼 때 55만 6,965원 이렇게 따지지 마라. 목사님 정확하게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덤으로 주십니다. 아시겠어요? 말을 댈 때 그냥 슬슬 하고 좀 이렇게 말을 때 꾹꾹 누르고
이거 지금 흔들 수가 없어. 흔들면, 흔들어 툭툭툭 치면 또 돌아간다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심고 주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어떻게 주느냐면 설렌지 주는 게 아니고 누르고 또 툭툭툭 쳐서 흔들어가지고 툭툭툭툭툭 들어가서 꽉 채우고 또 넘치게 덤으로 또 주, 또 부어서 주신다는 거야. 누구한테? 깍쟁이한테 아니고 주는 사람한테. 여러분, 성도는 받는 훈련 하지 마세요. 성도는 주는 훈련 하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물질에 인색한 사람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분들은 성교 못해요. 돈이 아까워서 못해요. 헌금 나오면 꼭 자기네들 교회만 위하여 쓰려고 해요. 성도들도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가 왜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전요 개척 월세 45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500만 원 1년 지나니까 그 독종이 교회 보고 50만 원 올리라더라고. 그래서 500만 원 냈다니까. 그런 때부터 선교를 했어요.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순간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막이 생각이. 진짜는 코피노 공화원 땅 살 때는 빚을 냈다니까. 하나님 빚내게 만드셨어. 그런데 그거 다 털고 지금의 교회가 7년 만에 이렇게 된 거야. 믿거나 말거나. 따라 합시다. 주는 교회가 복받고. 크게 합시다. 주는 교회가 복받고. 주는 가정이 복받고. 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아멘. 선교지 갈 때는 지금이야. 성도들이 뭐 많으니까 누구든지 제가 딱 선교 헌금 좀 가져와라 말 안 해도 가져와. 그때는 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가서 오면 탁 김포공항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요 배도 고프고 호주머니도 비고 텅 비워와요. 근데 갈 때 있는 돈 다 털어갔기 때문에 단장 쓸 돈이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주셨어요.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물질에 얽매이지 말아야 물건이 오는 거야. 그래서 양이 계속 젖을 내려면 젖을 짜야 되듯이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이렇게 잠그지 말고 자꾸 이웃도 도우고 고아도 도우고 할렐루야 헌금도 하시고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채워지더라니까.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어느 사업가의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느 사업가가 갑자기 떠나지 않는 돈이 3억이 덜렁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싶어가지고 11조 말고 감사헌금을 3천만 원 하려고 하는 마음이 빡 생기겠어. 여러분 이렇게 3억 생기면 감사헌금 얼마 하겠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나 1억도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 근데 이 사람 같은 마음이 생각이 생각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래서 3천만 원을 담아서 봉투에 담았어요. 집에서 교회 오는 도중에 그놈이 찾아왔어. 기억하세요. 누구에게나 그놈은 찾아옵니다. 아멘 합시다. 안옆장 눈 뜨셔. 그래도 아멘은 하네. 저분도 어제 내가 12시까지 싸울 때 같이 옆에 앉아있어서 그래 놓은 게 근데 설교도 하는데 뭘 자꾸 졸고 있어. 나는 설교 두 분이라고 세 번째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바보 보세요. 내가 무슨 말 하다 이런. 그 놈이 찾아옵니다. 그 놈을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그 놈한테 걸렸던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장로도 집사도 근사도 아닌데 내가 평소에 있는데 뭘 3천만 원씩이에 그래가지고 10분의 1로 딱 잘라서 300만 원을 한 거야. 뭘 또 그걸 감동을 받아. 그런데 교회 예배 딱 마치고 사고가
탁 터져가지고 나머지 2,700만 원이 싹 날아가더래. 그 사람의 이야기야. 뭐 꼭 그렇다, 꼭 그럴 거다 그런 소리는 나는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 물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그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번 조금만 생각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몸뚱아리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태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온전하게 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 정말 구두쇠처럼 쌓아놓지 마라. 나 진짜 경고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이 주셔. 돈 쓰는 권세가 와야 돈을 쓸 수 있어요. 몸 닫고 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장롱 속에 파묻어 놓고 죽고요. 땅 속에 금괴 파묻어 놓고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말씀, 여러분 실컷 누리세요. 주 안에서 누리세요. 먹고 싶으면 진심이에요. 먹고 싶으면 오늘 가서 사 먹으세요. 아멘 합시다. 입고 싶은 옷 있습니까? 요즘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싹 긁으면 싸이만 하면 돼. 아니 입고 싶어 미치겠는데 왜 그거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입으세요. 생긴다니까. 너무 구두쇠처럼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요 축복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덜덜덜덜 떨지 말어.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사람을 축복하는지를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자 여기에 정한 대로 하면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그놈이 와도 넘어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3천만 원은 3천만 원을 내라 이 말입니다.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시작.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하여 넉넉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 넉넉한 축복을 누가 받느냐? 많이 심는 자에게. 할렐루야. 많이 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많이 심는 자는 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큰 것이고 어떤 사람은 1억도 적은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여 내 수준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하고 어둠에서 자유하고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젖을 매일 짜세요. 매일 하나님께 입으로도 감사하고 제물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놈한테 속지 말고 주님께 드려보세요. 저는 일생을 살면서 두 번 틀렸어요. 두 번 바닥을 틀렸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축복 주시는 걸 나는 체험한 사람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떤 정신으로 해야 되냐면 the best thing, 저는 가장 좋은 것. 아멘. 양을 드릴 때 흠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뭐 그래도 근데 안 되는데 돈을 갖다가 똑같은 돈인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다리미로 쫙 다려서 드렸다는 거야. 꼭 그래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정성을 드리는 사람들. 준비해야 돼, 준비. 그리고 제일 먼저 the first things 하는 첫 열매. the first fruit 하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야. 그 이거 뭐냐면 제일 첫 번째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다음에 the dearest라는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 내게 가장 소중한 것 주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보수로 기름진 이슬을 내려주셔서 꾸지 아니하고 넉넉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누리는 삶을 살자. 저는요 우리 송도 가나안교회 성도들이
육천과 한국을 주름잡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질을 잘 관리해야 물질의 복이 옵니다. 사람요 물질이 약하면 그 사람 안 됩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왜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 가난한 분이 참 많아요. 저는 응답받았어요. 무슨 응답을 받았느냐 하면 저도 개척만 계속해왔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걸 여러분보다 더 처절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탁 기도할 때 주님이 물으셨어요. 너 누구 때문에 부유하냐고. 개척하기 때문에 가난하다. 그 소리는 그 생각은 막이라는 거예요. 개척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부유하다. 너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딱 가지니까 부유가 오더라고. 다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목사하고 경찰하고 여기 경찰분들 잘 들으세요. 경찰하고 선임하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학은 원장 집 성도님 대답해 보세요. 누가 밥값 냈을까? 가만히 있어. 이걸 맞춰야 수능 잘 보게 만들 수 있어요. 누가 밥값 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아이고, 그럴 건데, 그럴 것 같아. 착한 생각하지 마라. 식당 주인이 냈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가 보다. 그건 지나가세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복을 받아요. 아멘. 이제 여러분, 월급 받으면 좀 잽이 놓으세요. 좀 잽이 나서 그거 가지고 친구들 밥도 사주고, 안 믿는 사람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하세요. 예수제이들 인색하다는 소리 듣지 마. 꼭 목사만 섬겨서 되는 게 아니야. 목사 안 섬겨도 돼요. 저는 섬길 사람 많으니까 여러분 제발 안 믿는 사람 밥 좀 사주세요. 예수제이들 짠돌이다 이 소리 들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개도 먹이놓으면 안 짖는단다. 하도 예수제이들이 인색하니까 예수제이들을 안 좋아하는 거야. 성경대로 왜 안 삽니까? 섬기면 사실하니까 말이야. 내 것부터 먼저 챙기지 말고 주님께로. 그래 성경에만 소자한테 물 한 잔 줘도 그 하늘에 상이 없지 않다는 거 상을 주신다는 거야. 옆에 분들 보고 우리 감사하며 섬기며 삽시다. 그래서 놀라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90년도 중반에 호주를 시드니를 몇 번 갔어요. 그랬는데 한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아니고 한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이게 빌려서 그 물을 빌려서 이렇게 막 너무 가난 속에서 사는데 어느 한 분이 장로님 같은 분이 또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장로님 같아서 그냥 성도들도 많이 없고 뭐 딱히 할 만한 사람도 없으니까 오후 예배 때 기도를 한번 하시라고. 그런데 기도를 해 주셨다는 거야. 그러더니 그 목사님 보고 한국에 나오면 자기 사무실에 한번 들리라고 하더래. 그래서 한국 나온 길에 들렸더니 그 당시에 3억을 그냥 주더래. 그냥 주더래. 교회 세우라. 따라합시다. 주여, 저도 그런 복을 받게 하소서. 내가 잘못 건드렸어. 그런 복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그런 통이 돼야 돼. 다시 한번 주여, 저도 그런 통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난 뒤에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다시 한국 와서 찾아갔으니까 목사님 나 찾아오지 마라고 그러더래. 나한테 감사하지 마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설교 끝냅시다.